해봐. 아, 좀 천천히 해봐. 나 몰라, 나 그만 갈게. 그걸 뭘 벌벌 떨고 앉아서 그랬어. 아니, 사진 찍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그. 아, 따야. 시원하게 한다야. 아이고. 자, 보세요. 네. 금성 권사님의 또 오늘, 야, 근데 이것을 뭐, 어떻게 옮기라고, 이만, 그래서 뭘 갖다 놓고 얘기만 했다는 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내가. 꽃이 이쁜 거지. 예, 꽃 이쁜 거. 저 포슬포슬한 꽃. 이거 위에 이제 이쪽에 화분이 플라스틱이잖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권사님 집에서 갖고 왔거든. 이 꽃도 권사님 집에서 온 거야. 사실. 그래서 얘가 꽃이 1년 내내 펴요. 겨울에만 안 피지. 그래서. 비고 지고 비고 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우리 권사님 금손이 아따라 자 그래가지고 이게 다육이과 종류라서 물도 많이 안 먹고 권사님 집에 너무 이쁘게 키워가지고 그이를 잘 댕길 줄 알았더니 그냥 딱 끊어버리고 하는 애. 뭐 좀 있으면 오겠지. 자꾸. 자 이거 이름 뭐예요 이거? 가위 갖고 왔어. 가위? 예. 기다려요. 왜 이름을 나더러 심으라고 하는겨? 아니 금손이니께. 그런 손이니께? 금손이니께. 잘 심으니까 요거 보소. 한 개 딱 심었는데도 요거 보소. 인물이 다르잖아요. 아, 그것이 저 군부대 그 도로공사 하면서 어떤 놈이 들어갖고 이거 좀 이거 왜 이렇게 어머니 하면 이것이 왜 이렇게 귀여워요. 그래서 무엇이 그랬더니 그 방울방울한 걸. 아니 뭐라도 깔고 군다 했어야지. 그래. 그래서 아이고 귀엽걸랑 사가시오 그랬더니 당신 교회 다니시오? 그게 교회 다닌대요. 어디 교회 다니면 그냥 주고 아니 어디 교회 다녀 그랬더니 어디 교회 서독 교회 댕인데요 어디 교회 댕인데요 그래서 서독? 그래서 갖고 가라고 했더니 세상에 그 한동 있는 놈을 다 얻어가 버렸어. 근데 그 짧게 잡고 아 그거 놈. 그래 선도 봐가지고 꽂으니까 그러네. 그럼 깨까지 저 아이고 이쁘라 단장을 해서 심어야지 그냥 심어 그러면 아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금선이구만.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이놈, 이제 가을에 이놈을 똑똑똑똑 따서, 이렇게 꽃꽂이를 해놓으면은, 꽃이나 그렇게 생겼어도 최대 여기서 피어. 빨리 다 꽂아가. 다 이거 금방 꽂아. 시간 다 돼가는데 목사님 와서 가자고 그러터지 뭐. 가자고 그러면 다 준비도 안 되면 어떻게 갈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아지. 잠깐만. 그리고 목사님 내가 웃기면 가만히 있을지도 한번 봐. 기도 안 차시거든. 기도 안 차지. 뭐 기도 안 차. 기도 안 차지. 진짜. 저 할머니가 왜 저런가 하고 치다 예배 시간은 다 되어가는데 뭐 잠깐만요. 잠깐만요. 까불지 말고 시끄럽게 말고 있어. 아이고 이뻐라. 아우 이뻐라 진짜. 여봐라. 쟤 어느 집에 사는지 어떻게 꼽는지. 야 인물이 그렇게 달라지네. 역시 여러분 역시 왜 제가 역시 금손이라 전길자야. 하는지. 역시 전길자야. 나는 그렇게 저 또 찌꺼만한 오동막집에서도 몸만 보면 이렇게 키웠어. 아 그래요? 그전부터. 참 체격이 안 어울리게. 체격. 체격이 안 어울리게. 체격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가. 내가 이렇게 생긴 것을 모르는데 역을 본 게 진짜. 아니, 체격이 안 어울리게. 호박자로 같이. 오는 거는 진짜 오미금 이런 걸 제법 좋아하셔. 그래요, 그죠? 네. 솜씨가, 솜씨가. 어머, 이뻐라. 이래갖고 이제 해놓으면 얼마나 이쁘게. 내가 이런 일거리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게 재밌게, 그죠? 그런 게 사모님 내 집, 그것 좀 그냥 싹 실어냈으면, 그대. 뭐 사모님 그렇게 생겨갖고, 그거 한 번씩만 치다보고 물 한 번만 질러도 몸살 난 게. 목사님들은 그냥 다 보다 우리 집 문 앞에서 다 내 삘이라고 했더니, 나를 이러고 서서 치다보고. 아,
무슨 우리 목사님 얘기 같아. 아, 진짜 내가 뭐라고 하면 이러고 아까 전에 여기 있는 걸 봐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 성격이 급해갖고 팍 뽑는 바람에 확 뽑는 바람에 아, 나들을 팍 붙는다고 뭐라고 하지 아니고 팍 붙어야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아유 자 정과 후를 봐야 되는데 후밖에 이거, 못 보잖아. 가을에 여기가 꽃이 하나씩 꽃도 이쁘지도 않지만 색깔이 왜 빠르고, 꽃이 얼마 이쁜데 피면 귀여워. 야 이름이 뭐더라 썬 뭔데 정례도 이놈 갖다 심어. 정례는 그 뿌리만 줘요. 이 뿌리 이놈 갖고가 심으란 게? 아 그거 아예 그 자체를 저 드려. 뿌리만 주면 돼. 아 이놈 갖다 아니. 심어놓으면 그냥 전기나무 같이 나와 이제. 저기. 난 땅에다 심어볼게. 어 그래 권사님. 심어놨다가 가을이 딱 따서 담으나. 나 그렇게 가지고 나. 아니 그래 아니 넣어야지. 그냥 들고 가 손으로. 아우 왜 그래요? 잘 이쁘게 해갖고. 요거. 요렇게 하면은 이뻐요. 권사님 꽃이 귀엽게 되게 이렇게 마르는 사람 푸슬푸슬하게 나요. 할매가 와서 또 무뚝뚝하니 하면은 가만히 서서 시간만 본다. 권사님 요것도 갖고 가. 뿌리겠어. 그거만 해도 얘가 억수로 생명력이 있어서 잘 끈단. 얘는 아 이쁘다. 비를 맞아 이런 거 다 주고. 예, 그거는 제가 할게. 요 떨어졌는 주스도 하면. 이거 마디만 갖다 심어도 다 살아. 예. 쓰레기까지 다 주지. 됐습니다. 이제 권사님. 그거는 쓰레기 가지가 놓은 게 다 가지가. 아니, 싫어. 난 쓰레기 값 보려고 안 하려는 게. 됐다, 이제. 권사님 손 씻으세요. 제가 이제 정리할게. 이제 정리하고 가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쁘게 심었습니다. 다음주에는 또 무엇을 심을지 기대해주세요. 콩나물이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이쁘죠? 이제 밖에 나왔어요. 예. 날마다 봐요, 우리 아름이는. 날마다 그 봐야 된다고. 그 봐야만 이거 올라간다. 예? 그 쌓아놓은 거 안 가지고 온 것 같아. 아, 그러네. 자, 이거 집에서 이제 자꾸 옮겨가지고 와서 이제 하고 우리 집사님들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분양해서 갖고 가고 그렇게 하려고 제가 갖다 놨어요. 이거 입고지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다 피면 엄청 이쁘거든, 집사님. 나중에, 그런 거 이쁘게 내가 또 이쁜 화분. 그럼! 이쁘게 내가 만들어가지고 드릴게. 이렇게 자 계속 지금 옮기고 있거든요. 예. 귀엽잖아요. 예. 실내에는 수국이 너무 잘 됐어요. 이 장미가 그렇게 예쁜 우리 이양현 집사님처럼 예쁜 장미가 또 피고 있어요. 자 이마에 가세요. 그럼.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하고. 집사님. 여기 노란 꽃인가 푸른가 빛깔이 얘는 얘 집도 이제 다음 주에는 이쪽으로 옮길 생각이에요. 얘도 이제 둘이 쌍으로 해서 같이 이제 만들어줄 생각이고 뒤에도 있는데 조금씩 정리를 하고 집에 걸 갖고 와서 이제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뭐시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를요, 걸음을 좀 쳐가지고,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내년 봄에 잘라가. 권사님, 요거 봐봐. 얘 좀 살 것 같아? 그거 안, 못 살아. 못 살아? 나, 요거 한 개씩 주려고 했는데 한 개는 죽었어. 이거 이파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식을 하면 안 살아요. 안 살아? 뭐 살아 하나씩 줘? 아예, 저게 비밀이요. 이거를 좀 걸음을 해가지고 밑에가 좀 굵어지면은 알았어. 2월 달에 나 갔다가 이식을 하면 돼. 작년에 목사님이 내봤더니 얼어 죽었어. 이거 봐봐 수국 끝내줘. 꽃이 가졌어. 그거는 약간만 지금 나는 이것도 꽃이 참 이쁘게 피는데 다 망했어. 왜 우리 거는 여기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이 꽃이 아니구나. 이것이 꽃이라며. 새순이야. 아니 이제 보시오 꽃내려요. 아니 진짜 봐봐요 이게 순이라니까 이봐. 이거 조각조각 있잖아. 아니, 꽃 안 내려서 조금 올라오고 그것이 꽃이었구나. 그러지 마. 하나 못 살아. 꽃이 너무 예쁘고 꽃이. 깨달았지 그게 무슨 꽃이야. 그것이 야다. 그럼 그냥. 알았어 해. 그거 교회 갔다가 이제 나중에 강단에 다음 주에 또 꽃 피면 올리려고. 이런 거는 고대 다이구나 못 잡는 거 가서 좀 잠을 해야겠어. 집단이 이거 문 잠을 자르면 잠.
얘도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래? 운명이 있는 데 걔는 아니요. 자, 예, 벚꽃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또 그실한 것 같고 있대요. 자, 자, 봄날 좋은 하루 되세요. 봄나물이었습니다. 이모세 워낙 좋으셔가지고 제가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찍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네요. 아, 일부러 그만한 거 아닌데. 아, 여기 딱, 네. 딱 찍기 위해서 딱. 네, 사모님도 좋습니다. 아, 딱 찍고 있는데 그 말씀 딱 하시네. 아. 사모님 찍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 예, 아, 제가 요새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심이에요. 조심이에요. 전국으로 나가요. 우리 사모님 조심해야 한다구나. 네, 우리 사모님 저. 제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유튜브에 올라오고, 페이스북도 올라오고. 아, 우리 좀 찍어주세요. 예. 나 아, 오늘 처음 봤죠. 그래서 우리 집 와서 이쁘게 이렇게 저희를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다 찍어야지 오늘 어떻게 봐. 너무 짧아서 되게. 우리도 가봐야 되죠. 욕심 있게 가야지. 또 한 거 해야지. 네.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네. 그냥 와서 본 게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또 울러 갔죠. 그러려면 와서 앉았는데 어떻게. 아이고, 오늘 모시러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큰일 나면 안 돼. 등에서 땀이 얼마나 났는데. 어메. 남성분이 거기 있어갖고 어떻게 물어온가? 그래서 남자 보고 싶어서 오려고? 자, 오늘 앉아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고 기대해. 그렇지. 저도. 찍기만 했는데 얼굴 없습니다. 예, 모가지만 자릅니다. 죄송합니다. 고기 이거 찍습니다. 모가지만 자릅니다. 우리 일부에 얼굴 찍힌 거 아니야? 아, 예,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목을 정확히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아니, 저희로 와서 본 게 너무 재밌고 좋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